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에는 정말 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선 최악의 폭군들도 있었고 중국인들이 유독 좋아하는 황제들도 있습니다. 그중 당나라의 2대 황제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들 톱급으로 꼽힙니다. 한국사 기준에서 생각해본다면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를 침공한 빌런이고 또 그 와중에 패퇴한 실패의 군주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당태종 이세민의 업적은 실로 역사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중국인들은 그토록 당태종 이세민 에게 환장할까요? 심지어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에 등극했다는 도덕적 결함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무문의 변사건으로 황제에 올랐던 당나라의 역사 1부에 이어 당태종 이세민을 집중 조명해보는 당나라의 역사 2부 시작합니다. 626년 이세민이 당나라의 2대 황제 당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현무문의 변이라는 나름 당나라 황실의 내분으로 이세민이 황제에 오르다 보니 북방의 돌궐족이 이 틈을 노려 당나라를 침공하려고 움직였습니다. 당시 돌궐은 중앙아시아 쪽의 서돌궐과 몽골 초원지대의 동돌궐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이세민이 즉위한 그 해에 동돌궐이 국경을 침범해 약탈을 하고 당나라군을 패퇴시켰습니다. 3년 정도 기병대 중심의 병력을 양성하며 힘을 모은 당태종 이세민은 629년 곧바로 동돌궐 원정에 나섰는데요. 630년 바로 동돌궐을 멸망시켰습니다. 돌궐이 무너지자 초원의 모든 유목부족들이 당태종에게 복속했습니다. 당나라는 돌궐의 지역에 안북토호부를 설치하여 기미정책으로 다스렸습니다. 기미정책이란 말을 조른할 때 고삐를 느슨하게 잡되 끈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뜻의 정책입니다. 유목민족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회유책을 쓰면서 그렇다고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정복한 유목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기존의 군현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황제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저 도호부를 설치해서 그들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도록 하죠. 유목부족장들의 독자성을 허용하는 대신 도호부라는 군사기지를 설치해서 유목민들의 군사적 행동만 강력하게 통제하는 간접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돌궐을 멸망시킨 630년 돌궐 여러 부족의 부족장들이 당태종에게 고귀한 호칭을 바치니 바로 천가한, 그들 발음으로는 탱그리 카간이었습니다. 카간, 칸, 카한 등은 유목민족을 제패한 유목군주에게 붙여주는 이름으로 돌궐족은 당태종 이세민을 본인들을 복속시킨 중국 한족의 황제보다 유목세계까지 주름잡는 유목세계의 군주로 떠받친 겁니다. 중국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힘든 유목세계와 농경세계의 통일된 최고 지배자를 뜻하는 칭호를 얻었던 거죠. 당태종 이세민이 그토록 찬사를 받을 수 있던 배경에는 이세민을 이세민으로 만들어준 몇몇 주변 인물들 도움도 컸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하가 바로 위징이었는데요. 수나라 말년에 여러 군벌과 지방정권으로 쪼개졌을 때 나름 커다란 세력을 갖추었지만 낙양의 왕세충 세력과 싸우다 당나라로 투항했던 이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밀은 당나라 투항 후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고 죽는데 위징은 이밀의 부하였습니다. 이밀의 반란과는 내통하지 않았으나 위징이 모셨던 사람이 황태자 이건성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썩은 줄만 잡는지. 위징은 이건성에게 이세민을 제거하라고 일렀으나 이건성이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해 결국 동생 이세민에게 살해당하죠. 이세민은 위징도 제거하려고 했으나 위징이 이세민에게 만약 이건성이 자신의 말을 들었으면 이세민 당신이 죽었을 것이라며 당당하자 위징의 강직함에 반한 이세민은 오히려 위징의 능력을 높이사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위징은 한때 자신이 모셨던 이건성의 장례까지 정성을 다하자 그 충정이 이세민이 또 감동을 했다고 하네요. 위징은 당태종 이세민의 옆에서 정치 고문 및 보좌관 역할을 하며 중국 통합에 일조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충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당태종 이세민은 위징의 잔소리를 무서워했다고 하죠. 위징은 당태종 이세민에게 군주는 더 엄한 도덕심과 절제를 그리고 검소함이 필요하다며 압박했고 때로는 당태종 이세민이 참다 참다 화를 내기도 했지만 위징은 굽히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당태종 이세민이 아끼는 진귀한 새가 있었는데 멀리서 위징을 보고는 위징이 또 진귀한 새를 가지고 사치 부린다고 잔소리할까봐 얼른 겨드랑이 품에 숨겨놓았다가 위징이 지나가자 새를 꺼냈는데 새가 질식사를 해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 위징은 643년 사망합니다. 위징의 죽음에 이세민이 통곡하며 나는 내가 가진 세 개의 걸 중 한 개를 잃어버렸다. 첫째는 의관을 보는 거울, 둘째는 패망한 역사를 보며 배우는 정치라는 거울, 셋째는 그릇됨을 비추는 거울, 위징이다 라고 했다죠. 위징의 사망 시점이 당태종 이세민의 고구려 원정 2년 전이죠. 훗날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한 당태종 이세민은 위징이 살아있었더라면 고구려 원정을 말렸을 것이라며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징과 당태종 이세민의 사이가 얼마나 애틋했냐면 조선의 세조도 정변 후 신숙주더러 신숙주는 나의 위징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답니다.
위진과 더불어 황후였던 문덕황후 장손씨도 당태종 이세민의 뛰어난 조력자였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위진의 심한 잔소리에 불같이 화를 낼때 위진만한 사람 없는 거 아시지 않냐며 달래기도 했으며 문덕황후 장손씨는 내명부의 수장으로 궁궐내 후궁들과 궁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궁궐의 질서 유지에 이바지했습니다. 또 외척 장손씨 일가의 지나친 정치개혁을 사전에 차단시켜 당태종 이세민이 외척을 믿고 의지했으며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해 신하들 가운데 충신과 간신, 무능한 신하와 유능한 신하를 알아보고 당태종 이세민에게 추천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덕황후 장손씨도 꽤 일찍 사망합니다. 문덕황후 장손씨 사후부터는 장손무기 등 외척들의 힘이 강력해지죠. 당태종 이세민 때 당나라는 율령제를 완성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법제사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데요. 율령제란 더 상세하게 나누면 율령격식이라고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 격은 개정 및 추가 법령, 식은 시행 세칙을 의미합니다. 우선 부귀 때부터 시행되어 온 토지제도 균전제를 수나라에 이어 다시 실정에 맞게 개편을 확대시켰으며 수나라 때 처음 실시된 군역제도인 부병제와 세금제도인 조용조제도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토지제도 균전제, 군역제도인 부병제, 세금제도 조용조제도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가 시행된 건 수나라 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다가 당 태종 때 완성된 거죠. 더불어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정치관제, 삼성육부제와 지방을 주, 현으로 나누는 지방행정제도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와 지방행정제도는 이후 발해, 고려, 일본 등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된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화된 체제 속에서 율령의 질서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 이상적인 부국강병을 이룩한 당태종 이세민의 치세를 그의 연호를 따와 정관지치라고 부릅니다. 무슨 무슨 지치는 중국사에서 전성기를 이끌었듯 쓰는 표현이랍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더 대외적인 팽창전쟁에 나서서 640년 어느 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던 나라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비록 티베트의 국가 토번에게는 무력으로 밀렸지만 641년 황실의 공주였던 문송공주와 토번의 왕을 혼인시켜 토번과의 외교도 잘 마무리합니다. 훗날 당태종 이세민 사후 오긍이라는 학자가 당태종 재위기 23년간 당태종 이세민이 위징을 비롯한 신하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여 책으로 엮었는데 이 책이 그 유명한 정관정요입니다. 정관정요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너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서점에 가면 정작 역사 코너보다 자기개발서 코너에 더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정관정요죠. 군주로서의 덕목, 자질, 능력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서적으로 향후 동아시아 군주들의 필독서였습니다. 정관정요를 안 읽으면 감히 능력 있는 군주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정관정요 덕후였던 리더들도 있는데 청나라의 권룽제, 중국의 마오쩌둥 덩샤오핑, 고려 광종, 충령대군 시절의 조선 세종대왕,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이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정관정용은 리더십, 경영술 등 자기개발서 영역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답니다. 이런 당태종 이세민이 유일하게 실패한 정책, 이렇게 쌓아올린 본인의 명성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오점이 바로 고구려 원정입니다. 항상 고구려 원정의 빌미를 보던 당태종 이세민은 645년 고구려 내 연개소문의 정변을 명분으로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병력은 3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수양제 113만보다 적기는 하지만 뭐 쓸데없이 큰 숫자보다는 30만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단 한 개의 성도 함락을 못 시킨 반면 당태종 이세민은 요동성, 백암성, 현도성, 계모성, 비사성, 신성, 건안성 등 고구려 1차 방어선을 전부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럴 수 있던 배경에는 그저 병사들의 사기뿐 아니라 고구려성을 함락한 후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민들을 통치하고 민심을 잘 수습한 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양제의 실패 사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수양제와는 다르게 막 급하게 막 진군하는 게 아니라 방어선을 하나하나 뚫으면서 신중하게 진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막힌 곳이 안시성이었죠. 안시성 전투부터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